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는 얀생 예방접종.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얀생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얀센. 이 얀센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다국적 회사 산하의 벨기에 국적의 얀센사의 예방접종 및 약품을 만든 회사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사람 아데노바이러스 26번을 활용해서 만든 바이러스 벡터의 예방접종인데요. 바이러스 벡터 방식 예방접종은 우리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26번을 활용한 얀센사의 예방접종은 사실 복제가 불가능한 조작을 통해서 우리 몸에 유전 정보를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면역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접종과 같죠.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는다니 혹시 우리가 감염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스스로는 복제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이죠. 근데 얀센사의 예방접종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는데 66%입니다. 66%라. 아니 예방접종 효과가 66%밖에 안 되는데 과연 효과적이겠어?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효과성은 50에서 60%만 넘으면 아주 효과적인 예방접종이라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H1N1 신종플루 이후 우리가 매년 맞고 있었던 독감 예방접종도 평균적으로는 6에서 70%,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50에서 60% 이상으로 유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얀센사의 예방접종은 과연 효과적일까요? 아닐까요? 얀센사의 예방접종이 개발되어서 임상에 진행되던 시절은 남아공 변이와 영국 변이, 인도 변이 등이 나타났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임상이 진행되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66%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은 현재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면역도 획득하고 치명률도 낮추고 중증으로 진행돼서 입원율을 낮췄다고 하니 절대로 다른 예방접종보다 떨어지는 예방접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얀센사는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디자인했을까요? 모더나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계를 2회 접종 이후 얼마만큼의 면역력을 획득하고 바이러스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기 때문에 2회 접종에 대해서 완료한 경우에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얀센사의 예방접종은 한 번 예방접종 받는 걸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고 그 이후에 유효성과 안정성, 질병으로부터의 회피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예전에는 1년에 두 번 맞았던 거 알고 계세요? 태어나서 면역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독감 예방접종을 4주 간격으로 2회를 맞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맞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얀센사의 예방접종은 한 번만 맞아도 효과적이고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결코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101만 명분의 얀센사 예방접종이 미국으로부터 공여를 받았을 때 90만 명 정도의 예방접종 예약을 진행할 때 단 18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되었고 지금도 한 번만 맞으면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일상생활로서의 복귀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서 얀센 예방접종이 진행됐을 때 무조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초기 예방접종이 진행됐을 때 15명, 50대 미만의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혈전증이 발견이 되었고 그 중에 3분이 사망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4월부터 미국에서는 얀센사의 예방접종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과 혈전이 발생한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이후 얀센사의 예방접종은 재개가 되었는데요. 재개된 이후에도 혈전증이 보고가 되었으나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이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혈전증은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바이러스 벡터 방식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전증이다 보니 혈전에 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사망과 같은 중증 환자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고 알려지는 얀센사의 예방접종. 현재 만 30세 미만에서는 예방접종이 권고되지 않고 30세 이상에서만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700만 명분의 얀센사 예방접종이 대한민국에 더 도입된다고 하니 본인의 순서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